Times. 이 55 텔레는 저희가 2015년도에 한번 했었다고 합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도면 이제 7년 전이잖아요. 근데 네. 아 그때는 진짜 아우 막 우리 이거 적게 들이받았더라고. 뭐 이걸로 딸깍이로 좀 딸깍이 때. 네. 네. 최첨단 시스템 딸깍이였을 때. 그때 아니 뭐 일단 한줄 평은 선생님이 그때 이게 MBS 존 크루즈였거든요. 어허. 존 크루즈 55 텔레였고, 그러니까 55년이라는 그 연도 자체가 이거 제외하고는 되게.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55 텔레를 한 적이 있나 말했었는데 이때 딱 한번 했더라고요. 선생님이 되게 비싼 거였는데. 네. 네, 그때 선생님이 한 줄평 아주 철학적으로 주셨어요. 반백년을 살았는데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 하나는 팬더. 미치겠네 진짜. 근데 저는 이 정도면 종교다. 도끼가 바짝 올라있네요. 이 표정, 예. 표정이 예. 되게 싫어하는 표정만 예. 느껴져요. 선생님은 10점, 전 4점. 그냥 막들이 받을 때야 이때. 100점, 40점. 100점, 40점. 네.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예. 들이받고 볼 때였죠 이때는. 그래서 합이 7점밖에 안 되나요? 네, 7점이요. 평균 7점. 뭐, 평균 7점이면 뭐 괜찮지 뭐. 괜찮죠. 그러니까 둘 다 폭주한 거예요. 선생님 네.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만점. 저는 네. 무조건 박살.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자, 그때는 이제 오늘 슈퍼 페이디드 노케스터 블론드였잖아요. 그때는 애쉬. 네. 지금이랑 똑같아요. 바디는 애쉬 투피스의 에이지드 화이트 블론드. 네, 맞아요. 네, 피니쉬였고. 그때는 이게 다릅니다. 픽업이 조세피나 픽업 세트였어요. 아. 조세피나 핸드와이어드 노케스터 랠리 픽업이었고 오늘은 그냥 핸드마운드 5556 텔레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때 55를 했다 정도의 의의가 있는 거지. 그거 뭐 비교를 한다거나 뭐 그거를 뭐 연상시키거나 뭐 이럴 거는 아니고요. 뭐 네. 천만 원 가까이 했었던 거 기억나는데. 네, 존 크루즈 건 워낙에 비쌌기 워낙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종교다 그냥 확 깎아버린 거죠. 자, 오늘은 CZ555267 모델이고요. 슈퍼 페이디드 노케스터 블론드에 687만 원의 가격을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보면은 넥이 시꺼멓잖아요. 저는 네. 그래서 야, 저 뭐 거의 썩었냐 이랬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썩은 게 아니고 탄 겁니다. 로스티드인데 거의 뭐 애지간히 끄으려 갖고 약간 좀 타닥이야, 타닥. 오복훅이 됐죠. 오복훅. 그래서 지금 넥이 참순 넥이다. 뭐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어떻게 멋있던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줄줄이 태웠어요. 어떻게 막 이렇게 토치질을 막 이렇게 한 것 같아. 라커치를 하듯이 막 이렇게 여기도 뒤에 보면 막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 멋있어요? 예. 멋있는데 예. 멋있다고 할 수도 있고 예. 멋있다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예. 예. 뭐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죠. 예지가 태웠네요, 진짜. 예, 진짜. 자, 그렇습니다. 98cm 전장, 네. 3.03kg의 가벼운 무게, 44+1mm 두께, 12프레트 뒷뚜레는 81mm로 아주 두툼하고요. 투피스 셀렉트 애쉬 바디를 애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피스 로스티드 3A 플레임 메이플 렉에 54 스타일의 U 백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예전에 존 크루즈 때는 V였어요. 아하. 네, 이거는 U 백쉐입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네, 커스텀 샵 로고. 이거 묻는 거 아니야? 예. 묻을 것 같은 느낌인데 묻진 않죠. 묻진 않죠. 네. 앞으로 돌아오면은 네, 본넛이고요. 이게 뭐 너비는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재볼게요. 42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판 통넥이고요. 네. 지판 공률 반지는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대로 톨프렛, 핸드바운드 5556 텔레 픽업 두 개, 원볼륨 원톤, 패피티스 텔레 와이어링 3웨이 픽업 셀렉터, 오호. 5557 텔레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호.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야, 이거, 이거 그럼 되게 사운드 없을 텐데 이거. 이거 봐, 이거. 없는 것도 태워가지고 없는 거 태워갖고 바싹 말라갖고. 네. 오, 이거. 이게 텔레는 그 울렁증을 없애려고 막 노력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빌더들이. 이건 역으로 갔네요. 울렁증 팍 생기네. 오히려 울렁증 네. 주입기. 네, 주입기네. 네.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없을 텐데 사운드가. 이게 뭐야? 아.
반갑긴 한데 네. 요새는 울렁증 없애는 애들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너무 진짜 이질감이 확 드네요. 야, 원래 이건데. 네. 통기타에다 이렇게 그 네이 같은 거 콱콱 쑤셔 넣으면 이 소리 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 예상이 되네요. 네. 여기 볼륨만 쫙 줄이면 통기타에 내복 쑤셔넣어. 아 그래도 자동 연주 시스템도 달려있고 괜찮아요. 아 내복 통기타가 떠가지고 나가고 있어. 아 미치겠네. 아 반가운 텔레 소리입니다. 네. 어 이거 듀얼리스트하고 잘 어울려요. 빈티지하다 좋다 저는 좋습니다. 레드락의 헤비게인을 거부하네요 기타가. 야, 야 정말 그래도 게인 좀 걸어 놓으니까 네, 좀 멋있는 텔레 소리가 나죠. 네 그렇죠. 마샬 게인이고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 좋아. 원초의 소리. 공간계를 한번 넣어가지고 그나마 없는 소리를 드라이한 소리를 좀 축축하게 예, 축축하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뭐 멋있다는 생각은 해요. 네. 오랜만에 이제 본연에 가까운 텔레 소리를 들으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그렇지. 네, 멋있기는 하네요. 멋있어요. 네. 자, 그럼 바로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반주 빠른 브루스, 느린 블루스로. 느린 블루스. 그때는 40점이 망이었는데 이번에 사운드 40점은 최고인데. 최고죠. 네. 야, 그렇죠. 진짜 좋다 이거. 야, 아, 이게 진짜 좋습니다. 호불호가 지금 치면서도 갈려. 좋은 거 나쁜 거. 좋다. 이상하다. 좋다. 이상해. 좋아. 막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는. 네. 이게 펜타토닉 스케일에서 이걸 쳐야 되는데. 네. 두꺼워 갖고 새끼 손가락으로 쳤어. 이게 멀어 가지고. 어우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한 주평 드릴게요. 야. 얼굴이 이쁘면 감자 푸대를 뒤집었어도 이쁩니다. 감자 푸대를 거지 같은 걸 뒤집었어요. 예, 거지 같은 거예요. 막 다 탄 거.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티가 나는 뭐 본연의 매력이 있죠. 그래서는 텔레 대가리의 숯 뭐 이런 거. 저는 그 한 줄평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커스텀샵 대가리의 펄. 커스텀샵 대가리의 펄.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가 그 화이트 펄 할 때 은쟁반에 돌, 은쟁반에 오크술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또 뭐 백쟁반에 진주 굴러가는 소리.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얘는 스댕쟁반에 돌 굴러가는 소리 이렇게 들으면. 근데 스댕쟁반도 엄청 좋은 거고 돌도 엄청 좋은 거라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인 그렇죠. 건 맞아요. 예. 하지만 원초적인 사운드다. 예.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이요. 오늘의 최고 점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이 사운드를 제일 좋아하시는 제일 것 같아요. 좋아요. 결국에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아무 소리도 안 난다. 다 태웠다. 아무것도 없다. 막 이러면서 사실 이 소리를 가장 멋있는 소리라고 텔레 본연의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가성비 13. 네. 편의성 14, 디자인 16, 총점 80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8입니다. 오호. 평균 점수는 79. 저는 사실 텔레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왜 15밖에 안 드렸냐. 이 타 너무 태웠어. 너무 태웠어? 탔어. 예. 그래갖고 이 네 개 이 부분이 멀리서 보면 너무 더러워 보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점수를 낮췄는데 기본적으로 이 조합의 색상을 좋아하긴 합니다. 자, 오늘 슈퍼 페이디드 노케스터 블론드. 내 복 소음도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복 넣은 통기타 사운드. 미치겠다 진짜. 네, 원래 텔레는 사실 이런 소리였고 팬더는 원래 울렁증으로 치는 브랜드였어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워낙에 그런 탈울렁증을 이제 너무 오래다 보니까 안티 울렁증 같은 키미테 기타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좀 이런 거에 복귀해야죠. 오리지널 기타가 복귀해야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색해졌는데 오랜만에 또 들어보니까 역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멋있는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커스텀샵 시리즈만 6대를 쭉 다뤄봤는데요. 한 4,000만 원어치. 네, 다음번에 또 좋은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